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났는데요. 네.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최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조병규 씨에 대한 학폭 가해 고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병규 씨가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 폭력을 가했다. 좀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먼저 화제가 됐고 이후에 조병규 씨와 소속사가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조병규 씨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임을 자처한 이제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학폭 고발을 이어가면서 의혹이 쉽게 식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병규 씨뿐만 아니라 뭐 가요계에서도 상황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인 수진 씨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동급생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네. 또 이런 고발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진 씨가 그리고 또 소속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툰 적은 있지만 학폭은 없었다. 이렇게 대응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좀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가고 또 수진 씨와 같은 중학교로 나온 이 배우 서신혜 씨가 인스타그램에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변명할 필요 없다. 좀 이런 글을 남겨서 이 학폭이 사실이 아니냐. 좀 이런 식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배우 박혜수 씨, 김동희 씨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그런데 또 계속 또 이제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그런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폭력으로 치면 저희 때도 폭력이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학생들끼리 뭐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어디 있었지만 선생님들도 엄청 때렸거든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집에 가서 그렇죠. 엄마한테 맞았다고 이렇게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 네. 엄마가 편을 안 들어줘요. 네가 막 잘못해서 이게 맞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폭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그렇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귀싸대기 맞는 거는 뭐 다반사였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때는 다 이제 그러는 형 넘어갔잖아요. 모두가 요즘, 그렇게 산다. 네. 그렇죠.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그렇죠. 수 없는 일이죠. 네, 요새는 학폭위가 있고 좀 학교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특히 근래에는 이제 침묵을 깨고 그렇죠. 이제 공인이 되신 분들한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네. 소통 채널이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목소리 낸 공간이 어딘가 보면은 네이트판 같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아니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개인 미디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폭 피해를 당했어도 치떨리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상처 정도를 생각을 했다면 이제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유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매체도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네. 당사자들이 용기를 낸 그렇죠.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된 거죠. 네, 학교 폭력이 범죄다. 그리고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서야 이제 충분히 형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